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다시 돌아온 DK입니다. 텐트 어딨죠? 여기요. 네. 어항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그 비료 소개했던 그 전후 비료인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보시면 아직 그대로 트리밍을 안 했고요. 어제 트리밍을 했어요. 근데 수초가 제가 나아지는 걸 보여준다 그랬죠? 수초 이끼 상태나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트리밍하고 하면서 좀 위치가 뭉개져서 뺄 것들 빼고 이렇게 좀 바꾼 거지 수초가 이렇게 이끼 많고 한 거 다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네. 이 어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전 이지카브를 써서 좀 가도징을 할 거예요. 보통 1을 넣어야 되면 1.5를 넣어서 2주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넣을 겁니다. 넣어서 좀 잡히는 거 보고 수초 다시 발색 올라오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왕을 옛날 예쁘던 모습으로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계속 기록을 좀 남길게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끼가 굉장히 심했던 잎사귀들에 이렇게 기포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카보를 사용해서 이끼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입니다. 아침보다 훨씬 더 안정화됐고요. 그새 또 사라졌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번 주 안에, 지금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다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이끼 없애는 작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발색을 내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녹을려나 모르겠어요. 네. 야마토를 이제 좀 넣을 거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좀 넣을 건데 같이 생물 병기랑 병행을 해서 살리도록 하겠고. 보이시죠? 없어지는 거? 약간 녹아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5일입니다. 2월 5일. 안 보이냐? 2월 5일이에요. 상태를 보시면 이끼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직 야마토가 없어요, 수조에. 야마토가 오늘 도착할 거거든요. 야마토 없고 생물병기가 뭐 저번에 있던 한두 마리 남아있나? 그런데 일단 이지카보를 통해서 지금 무성했던 이끼들이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모수도 굉장히 말끔해졌고요. 그 다음에 예, 얘도 살아나고 있네요. 2.5mm 오늘도 넣어주겠습니다. 네, DK입니다. 아까 앞선 영상에서 직접 제가 오늘 5일이라고 하고 오늘 상태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까 테드님이랑 이지카보를 넣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1시 반이거든요. 지금 야마토가 도착해서 물맛대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5일 1시 반 맞죠? 시점에 이제 야마토를 들어갑니다. 20마리예요. 야마토 어디서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인터넷 최저가로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한번 보여주실래요? 포커스 맞춰서. 네,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요거까지 이제 잔털까지 제거를 해줄 겁니다. 모수들은 완전 살아날 것 같고요. 반짝거리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이요? 네. 야마토들이 열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자, 오늘 현재 어항 모습을 보시죠. 딱 봐도 그냥 수초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이지카보와 야마토를 썼던 이 수조의
수초 상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발색도 다시 보색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입사 기본을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제거가 됐어요. 이지카보 넣고요. 제가 다시 복구하는 영상은 이걸로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수초도 뒤쪽에 보면 브릭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저기 타이거 로터스 레드도 뒤쪽에 좀 심었고요. 이렇게 좀 위치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항이 자라가는 걸 좀 보여드릴 거고, 잠시 이거 보시면 이 수저는 계속해서 액비를 안 넣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0일입니다. 짠! 네, 오늘까지만 이제 이지카보를 넣고요. 이제 제가 쓰는 다양한 액비들을 사용을 해서 다시 또 더 붉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아, 네. 끝! 오늘까지. 네, 여러분 니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수초를 불태워봅시다 영상을 올리면서 약간은 발색은 올라왔지만 과도증과 약간 무관심으로 인해서 망했던 그런 수초왕을 보셨잖아요. 완벽하게 부활을 했고요. 저희가 시기별로 이지카보 사용해서 이끼 없애는 작업, 이끼 없애는 작업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색은, 수초는 색은 빠져요. 그렇지만 이끼 없애는 작업부터 먼저 한 거 해서 지금 한번 보실래요? 네, 해서 완벽하게 부활이 됐고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영상을 왜 찍느냐, 이제 모든 이끼를 빼는 작업을 했으니까 다시 수초 발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벽면에 이끼 엄청 꼈죠.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끼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수초 색깔 다시 입히기 위해서 이제 항상 쓰는 이 제품들을 이제 이지카보론 정도 빼고요. 그 다음에 프로피토부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칼륨 포타슘 포스포 이 제품이랑 마지막으로 제가 즐겨 쓰는 니트로까지 이렇게 지금 적정량 도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쫙 올린, 발색을 올린 다음에 다시 이지카보를 사용을 해서 또 이렇게 이끼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수초왕 상태 다시 부활시키는 거 다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종종 이제 이 수초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의 프로젝트였네요. 네, 수초왕 부활 프로젝트 오늘 12일이에요 12일 네, 12일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일주일간의 수초왕 부활 프로젝트는 마치겠습니다. 이지라이프는 제가 추천드리고 보증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초왕 부활 현장에서 애니멀TV의 DK 자, 지금 테디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